첫 동작, 팔다리 깨우기. 자리에 누워서 손가락과 발가락을 꼬물꼬물 움직여 몸을 깨웁니다. 팔과 다리를 안쪽, 바깥쪽으로 흔들어줍니다.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. 양손을 바닥을 스쳐 원을 그리며 위로 올려 온 몸을 늘려줍니다.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몸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. 온 몸을 편안하게 늘려줍니다. 손과 허리를 세워 말자세를 잡고 머리와 허리를 위아래 활 모양으로 반복적으로 늘려줍니다. 이어서 머리와 허리를 좌우로 늘려줍니다.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머리를 마지막으로 천천히 들어 올려 무리가 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 다음은 상체 늘리기 동작입니다. 한 손은 위로, 다른 한 손은 아래로 쭉 뻗어 팔과 옆구리를 늘려줍니다. 시선은 하늘 방향 좌우로 향했다, 땅 방향 좌우로 반복적으로 향하게 합니다. 양쪽 어깨를 돌리다가 좌우로 몸통을 틀어 날개짓을 합니다.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양손을 쭉 펴줍니다. 앞에 똑같은 동작을 걸으며 반복합니다. 양쪽 발에 번갈아 체중을 실으면서 반대쪽 발을 뒤로 접어줍니다. 이어서 왼쪽 방향으로 몸을 틀어 앞으로 두 번, 뒤로 두 번 걷기를 반복합니다. 손은 손바닥을 세워 한 손씩 차례대로 앞으로 밀어줍니다. 다음은 아침 귀 모으기 동작입니다. 한 발을 앞으로 놓고 양손을 위로 크게 벌려 아침의 건강한 기를 온몸에 모읍니다. 이때 목을 지나치게 뒤로 꺾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 마지막 숨 고르기 동작입니다. 숨을 들이마셨다 내뿜기를 천천히 반복합니다. 몸도 튼튼, 마음도 튼튼, 머리도 튼튼, 우라차차! 안녕하세요.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가는 헬스투데이의 장재근입니다. 여러분,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,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 인지장애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. 치매 예방을 위해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, 비타민 D도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요,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좋은 체조 마지막 시간입니다. 저희와 함께 신나게 운동을 하시면서요, 네, 내일을 깨워보시죠.
네, 뇌기능 활성화를 위한 체조를 통해 치매 예방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.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. 그런데요, 오늘 배울 그 체조의 그 이름을 보면 좀 어렵기도 하고요, 독특하기도 합니다. 교수님, 어떤 체조입니까? 네, 오늘 배우실 거는 네. 동의보감에 나오는 오장도인법이라는 체조입니다. 네. 그 중에서도 이 치매하고 관련이 깊은 심장, 비장, 신장의 도인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이 치매 예방을 위한 체조 중에서도 오늘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좋습니다. 그렇다면 제가 자리를 이동해서 한번 그 자세하게 교수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이동을 하는데 예, 네. 앉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편안하게 앉으면 되는 겁니까? 예, 편하게 앉으시면 됩니다. 예. 자, 첫 번째 동작 알려주시죠. 네, 처음에는 심장 도인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심장의 경락을 자극해 주시는데요. 네. 예, 손을 오목하게 모으시고요. 예, 왼쪽 가슴부터 예, 이 심장의 경락은 요 안쪽부터 네. 요 팔 그 새끼 손가락 방향 쪽으로 안쪽에 흘러가는 경락입니다. 그래서 가슴부터 이 새끼 손가락 방향 쪽으로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. 안쪽으로요? 예, 요 안쪽으로. 예. 네. 이거는 올라오진 않습니까? 올라오진 않습니다. 이게 오늘 하시는 거는 이 심장 경락만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네, 네. 그 경락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기의 흐름이 원활히 되고 그걸 통해서